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래스가 다른 뉴스. 네, 혹시 뭐 할 게 많으니까요. 네, 네. 빨리 박사님 준비한 것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선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튜브라든가 우리 국민들, 저도 어제 모임에 갔었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마약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마약과의 전쟁, 그러니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예년마다 계속 그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용산서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왔고 네. 준비를 해왔고 그 데이터가 있을 테고 근데도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전화가 간다. 살려달라 그러는데도 출동을 안 했어요. 자, 도대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취한 일이잖아요. 한국이. 네,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 때 온 거예요. 네, 안심하고. 네, 근데 외국인들이 26분이나 뭐 네. 희생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네, 네. 마약과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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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네.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많아요. 글쎄 말이에요. 아,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남들은 음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말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현실일 수도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따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경찰서 서장들의 은행 지금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참. 저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고도의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에서도 당일 날 집에 가가지고 캠핑장 가서 주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또 112에 수없이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동을 안 한다. 그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네. 저는 그거 하면서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가 궁금했는데 답이 나왔어요. 답이 뭡니까? 마약입니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자,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경찰이 마약에 꽂혀서 시민들의 신고라든지 아우성을 외면한 겁니다. 그럼 왜 마약에 꽂혔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 잠깐만요. 그러니까 나갔던 137명의 경찰이 있었다 그러는데 거의 400억이었고 그죠? 네, 네. 나머지 58명도 교통정리만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하러 가는 경찰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신에 마약사범은 몇 명? 경찰이 52명이 갔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이태원 부근에 52명이. 왜 그랬을까? 저번에 이 마약 갑자기, 마약 우리는 생소하긴 합니다만. 글쎄 말이에요. 아, 이 갑자기 왜 마약이지 하니까 역사가 있어요. 간단한 역사. 자, 아, 먼저 그래요? 뭡니까? 10월 21일 날. 참사 일어나기 한 일주일 전입니다.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날에서 그 기념식에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 선포를 합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마약과 전쟁.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막 갑자기 마약, 무슨 마약이 그렇게 영화 때문에지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영화 때문에. 영화? 영화. 저기 얼마 전에 그 영화 수리남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그 때문에 뭐 영화를 보고 꽂혔나 갑자기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 마약사범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갑자기 대통령이 경찰의 날에 마약사범 얘기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흘 뒤에 한덕수 총리하고 주류 회동을 할 때 그때도 윤 대통령이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국무총리한테 국무총리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마약 오케이 국무총리가 막 얘기할 겁니다. 경찰한테. 드디어 26일 이틀 뒤에 국회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회가 열립니다. 저도 이것도 별로 뉴스를 안 봤어요. 우리는 이건 별로 눈여겨 안 봤죠. 별 뉴스 안 봤죠. 저도 이건 마약이 알았어요. 뭐 아니 우리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으니까 그렇죠. 크게. 갑자기 웬 마약? 당정 협의회에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하는 앞으로 1년 동안 범정부를 정부적으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저도 이 뉴스를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렇죠. 어, 그랬구나. 26일입니다. 한동훈 안 나와요? 한동훈? 법무부 차원에서 얘기를 아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마약에는 법무부도 당연히 동원되겠습니다만 주인공은 등장 안 했습니다. 10월 26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 뒤에 사건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역시 바로 그 얘기를 듣고 경찰들이 바로 전날 10월 28일 날 서울청 특별형사활동 계획하다 아래 뭐냐면은 당초에 15명으로 마약사범을 타숙하겠던 경찰이 15명이 네. 52명으로 늘어납니다. 바로 전날에. 그러면서 현장에 들어가요. 전날 그러니까, 28일 날도 할로윈 데이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부분들이 다 경고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전에도 용산구청에 가지고 인파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수없이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다 무시가 되고 바로 전날에 52명으로 늘어나서 현재로 마약 단속이 들어갔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갖고 있었던 이 인식의 핵심은 시민 안전 이것이 아니라 마약 사범이에요. 누구 하나 잡으면은 대통령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마 한동훈 장관도 이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던 거로 네. 뭐 우리가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아직까지 못 넣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참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조사하는 것도 없고. 네, 네. 근데 결국은 그 안전요원은 한 명도 배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안 된 거죠. 참. 네. 서울시에서도 아무도, 네. 용산구청에서도 아무도, 네. 용산경찰서에서도 아무도. 네. 단지 이태원 파출소에 있는 분들, 아. 그분들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루라기도 없이 그냥 그 젊은 최경감이라는 목소리를 그냥. 그 사람밖에 그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 바에는 이 몇십만이 모이는 할로윈 데이에 젊은이들이 나온 부분에서 아무런 안전통제요원이 없었대. 그보다 안전요원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비가 걸려가지고 다른 사건 때문에 가다가 워낙 사건이 크니까 나와가지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마약과의 전쟁을 외치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한 경찰들이 무수하게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이 아우성시를 살려달라고 할 때, 달라고 할 때 안전요원들을 갖지 않고 마약 사범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박사님 경찰의 업무 체계는 생명 하복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검찰도 마찬가지고 네. 또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기 사건이 네. 발생하면 그건 명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마약 사범 잡아라. 할로윈 데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그 지휘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실시간 다 보고됐을 거라고 예. 지금 위험하다. 그런데 예. 마약 사범 잡아보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정부가 이렇게 하냐 그죠? 왜 그 당시에 이날 뿐만 아니라 할로윈 데이에 10만 명의 인파가 올 것이라고 용산 경찰서도 구청도 수없이 그 이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죠? 막상 회의도 했습니다. 근데 안전대책은 다 빠졌어요. 이거는 그런 시민들이 모여서 안전사고가 날 거를 정부가 일부러 저는 무셨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약 잡, 대통령이 마약 잡기 했어요. 마약 잡으니까. 자, 그래서 한동훈이가 마약 잡으라 그러니까. 마약 잡으니까 뭐 50이 투입돼서 몇 명을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좀. 빵명입니다, 빵명. 한 명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국은 통제와 권력에 의해서 대통령 명령만 따르던 경찰이다 보니까 막상 시민들이 죽어갈 때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은 국가에 의한 정부에 의한 폭력적 폭력적 살인이다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닌 대목이죠. 예, 새로운 윤석열 정권이 창출한 새로운 국가 폭력과 간접살인에 대한 방조가 네.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대통령 책임이네요. 한동훈 장관 책임이에요, 이거는요. 만약 이대로 다 시행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대로, 네. 추정하는 대로. 뭐 올라가면 그렇겠습니다만은 당장은 이 치안의 책임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당장 책임은. 이상민 장관은 뭐. 서울시장. 아니, 그러니까 이 마약 사범 잡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태원 할로윈 데이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네. 아무런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고 거기에 배치된 경찰들도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서만 했고 112 신고, 119 신고가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서 네. 정복경찰이 가면 안 되니까 그랬다 그러면은 네. 이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국가 체계니까 이거. 네, 네.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죠. 국가 책임. 아, 국가 시스템에서 움직인 네, 거니까. 그렇죠. 예. 자, 그날 예. 우리가 이 사건에 좀 분노하고 더 분노할 일이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을 네. 뭘 했는가 봤더니 뭘 했습니까? 이임재 용산경찰서가 지금 대기 발령 중이죠. 네. 걸어가면 10분이면 갈 거를 한 시간 동안 차에 있었거든요. 차에서 그거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약이라는 거 맞죠. 마약과의 전쟁, 마약 실적 문제. 이게 가하게 오다가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것보다 해석이 안 됩니다. 네, 내려서 걸어가면 10분이면 갈 거를 차에서 굳이 가가지고 50분 동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뒤짐치고 이태원 파출소로 가는 모습이 많이 잡혔어요. 저 용산경찰서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약 때문에 그런 겁니까? 또 하나. 김광욱 서울경찰청장 이분이 이번에 마약사범을 근거하는데 주도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뭐 했느냐. 어디 가 있었다면서요? 퇴근해서 집에서 주무셨어요. 참다운.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11시 36분에 일 다 끝나고 나서 네. 용산경찰서장한테 보호를 받고 그때 나왔답니다. 네. 또 하나. 윤익은 경찰청장. 이분은 또 캠핑 가서 주무셨어요. 하여튼 가지가지 했구만. 참다운. 이분은 날 새서 다음날 0시 14분에 네. 보호를 받고 네.
주무시다가 보호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예. 뭐 직무유기죠. 자, 이렇게 당시에 우리의 치안 당사자들은 이렇게 했고, 이때 그러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땠을까요? 내용도 몰랐습니다. 당장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정부라 그러면 당장 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포해서 수사해야죠, 조사해야죠. 그렇죠. 네? 정상적인 정부라면 정말. 당장 이 정도 되면 상식 있는 정부라면 지금 수사본부가 네. 수사를 하면은 이분들은 직에서 내려와야 되죠. 당장. 아니 당장 체포해서 구속해서 수사해줘. 너 뭐했냐고. 당연하죠. 아니 그 뭐 저 이재명 대표 그 측근이라고 김영 부원장 갑자기 체포했잖아요. 네. 그럼 검찰 한동훈은 뭐해요? 자,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 그렇죠. 예. 국가란 무엇인가의 아주 원론적인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기본인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그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역시 국가는 시민들이 위험할 때는 없었습니다. 자, 위험하면은 국민 개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보험에 들든지. 안 넣든지 알아서 알아. 자,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깃발인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다음 주제 우리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국정조사 하자 그러는데 네. 이거 뭐 잘 안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국민의힘은 안 하겠죠. 네? 이거 하면은 모든 언론과 망해요? 모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의 초점을 이태원 참사에 둘 텐데 국민의힘이 하겠습니까? 아니 두려운데? 그것도 있지만 국정조사라면 상당 부분이 밝혀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진실도 드러날 것이고 또 경찰이 막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도 동력에 빠지겠죠. 예. 안 하는 거죠 당연히. 한동훈 출석해야 출석해서. 당연히 하겠죠. 너 왜 그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고 왜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이.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직은 경찰 수사 중이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 이럴 때 네. 우리가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한번 상식적으로 경찰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이 예. 국수본 안에 물론 수사본부는 풀이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울경찰청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청장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사를 하는 경찰한테 고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자 공수처, 뭐냐? 공수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약칭 특검법인데 제2조 2항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2조 2항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별검사를 해야 할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지금이야말로 정치적인 중립성과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의결하면 돼요. 국민의힘 안 할 거예요. 근데 박사님 특검 또 하다 보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시간도 걸립니다. 윤석열 뭐 이런 사람들 다 또 윤석열이 아니래 윤익은 뭐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오래 걸리죠. 법을 통과되니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상민 장관하고 그리고 누굽니까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용산 경찰서장 체포해서 구속 수사하고 있고 체포해서 구속하고 그러면은 네. 경찰에서 특수본에서 수사해도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리에 있는 한은 그렇죠. 절대로 수사 못한다. 수사 주체화돼서 분리시키는 방법이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용산 경찰서장 서장실이라든가 이런데도 압수수색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특수본에서 네, 네, 네. 특검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깊숙이 네.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빨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저 체포해갖고 빨리 집어넣으라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이거 이해관계 충돌이 있네. 이해관계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경찰청장 수사해야 되니까 이럴 때 법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게 상설 특검이에요.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하느냐? 안 하죠. 안 하겠죠. 그런 관련 법률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 돼 있잖아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근데 또 얘기할 거예요. 주체 측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들 말이야. 또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다 등등. 간단해요. 청장하고 다 뭐 그저 체포해서 구속 수사하고 그러면 경찰들이 정신 차려서 해요. 왜? 안 하면 자기네들 죽거든. 네. 죽게 돼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 공찰 권력 집단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그러면 됩니다. 행안부 장관도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 행안부 장관 파면시키고요. 파면시키면 돼요. 행안부 네, 장관. 네. 그다음에 경찰청장에 대해서 근거가 나오면은 그다음에는 수사해야죠. 네, 네. 마약과 전쟁 수사해야죠.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보는 건데 사실은 저는 예,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 그렇습니다. 좀 뒤받침되면은요. 예. 한동훈 장관이 마냥 특검 수사에 못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직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이해관계 충돌이 법률가 예. 아닙니까? 이것이 이해관계 충돌이었으면 대한민국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게 한 가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경찰 수사하는 게 이해관계 충돌 아닙니까? 이럴 때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2조 예. 2항이 있습니다. 여론으로 밀어갑시다. 근데 이제 국정조사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안 한다니까요? 아니, 정의당하고 같이 하면 돼. 민주당 의석수가 돼요. 대통령이 거부한다니까요? 예? 국정조사를 거부한다고요? 아, 국정조사 안까지 올라가면 대통령이 국정조사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어요. 아니 국정법을 통과시키면은 대통령이 그 아니, 법을 아, 국정조사는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 나와 있죠. 예, 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되는 거고 국회의장이 이제 뭐 얘기하면 그러진 거지. 네. 국민이 아 좀 뭐죠? 국민의힘 안 한다 그래도 한다 그러죠.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지금 180석이에요. 그렇게 해서 둘이서 발의해서 국정조사 하면 돼요. 국민의힘 나오지 말라 그러세요. 괜히 회방만 놀아. 그래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해서 다 불러내면 되는 겁니다. 특검이 아니고 국정조사를? 국정조사 빨리 해야죠, 일단. 해야죠. 예? 그거 하면 됩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 빨리 오늘이라도 만나서 괜히 뭐 여야 협상한다 하지 말고요. 또 나는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껴들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누굴 부른다, 안 부른다. 그래서 또 일주일 가요. 네. 증인은. 그냥 하세요. 그냥. 또 안 나오겠죠. 네.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반동화된 정권으로 가고 있어요. 아, 저 정당으로요. 예? 그냥 가세요. 가서. 하셔도 국민들이 다 박수칩니다. 이걸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민주당한테 그래서 많은 의석수를 준 겁니다. 예. 어제까지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 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야 네,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가장 먼저 일은 국정조사를 정의당과 함께 빨리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들 도망가기 전에. 어? 증거하고 자료 숨기기 전에. 그리고 더 힘 있는 거는 네. 특별검사 빨리 하십시오. 이거 이걸 해야 수사를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는 예, 것이고. 그거는 좀 있다가 하여튼 간에 네. 네. 그렇게 아니, 검찰에서 안 움직이면 그렇게 해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